예, 지금부터 제7회 늘시원한 대학 병원 장비의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국하부 결승전을 중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앞에 있는 두 선수, 오른쪽에 있는 이 슬비 선수입니다. 지금 왼손잡이인데 오른쪽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하늘색 모자, 지금 화면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투마로 들어오고 있는 예, 김정은 선수, 하양티시입니다. 이 슬비 선수는 수국, 대구 수국 클럽입니다. 그리고 네트 넘어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 포인트 포지션을 잡고 있는 김경태 선수, 경주 원하 클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리턴하고 있는 빨간색 모자 강은정 울산, 네. 울산에 있는 클럽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 슬비 선수는 특이하게 왼손인데 오른손잡이가 백 포지션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왼손인데 포인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슬비 선수 주특기는 스매싱, 김정은 선수는 주특기가 스트로크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 지금 가위바위보에서 이겨가지고 서비스권 가진다고 하네요. 예. 예. 아, 설비 아니고 슬비랍니다. 설비 아니고 슬비.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비 선수 서비스입니다. 예, 김경태 선수는 저쪽에 국화 선수는 지금 포인트를 리턴하는데 백. 예, 앞에 발리. 예. 김정은 선수, 하늘색 모자 김정은 선수 발리 포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5럭. 이슬비 선수 두 번째 서비스 넣겠습니다. 슬비 선수가 오랜만에 결승전에 올라왔네요. 그래요. 맞죠? 예. 주말 대회라서 나오는 선수라서 예. 보기 어렵습니다. 평일에는. 그렇죠. 평일에 근무를 하죠. 예. 예. 세컨 서브. 예. 더블 폴트입니다. 15홀. 자, 지금도 보시죠. 보시면 지금 두 선수가 모여서 지금 사인을 주고받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 팀워크를 맞추죠. 이렇게 파트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슬비 선수 세 번째 서비스. 자, 이슬비 선수 네, 일단 잡았습니다. 발이 빠르죠? 네. 어때요? 최 기자님? 왜요? 제 발이 늦다 소리가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발은 안 늦죠. 발이 빠르죠. 발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된다 이겁니다. 예. 예, 상대편에서 발리 랠리 중에 지금 김정은 선수 발리 미스로 예, 15-30 김경태 강원정 선수 리드입니다. 이슬비 선수 네 번째 서비스입니다. 예, 발리 백발리 안정적입니다. 백 하이발리입니다. 아. 직진 포팅. 네. 김경태 선수 백핸드로 지금 백핸드 패싱을 했습니다. 왼손잡이인데 네. 포 쪽으로 당겨치는 패싱을 했네요. 저 언니가 공 길이 아주 예리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코스가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강 스트로크 그건 아닌데 네. 보면 항상 입상권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지금 이슬비 선수는 슈퍼 국화죠? 네. 김경태 선수는 한번 남았습니까? 4회에서 네, 4회에서. 예, 김정은 선수 발리 예리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30-40. 김정은 선수는 잘 하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 자, 슬라이스 리턴하네요. 와, 표현들도 치고 슬라이스도 치시네요. 백핸드에서. 오, 김정은 선수 발리 잘하네요. 쌤 듀스 됐어요. 네. 그렇죠? 예, 듀스입니다. 노이드, 노 어드밴티지. 저 김경태 쪽 팀들은 보니까 네, 안 들어오네요. 선생님. 그죠? 예, 뒤에서 지금 스트럭으로 일단, 예. 지금 랠리를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들어가야 될 건가? 방어를 해야 될 건가? 지금 선택하고 있겠죠. 지금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띄워놓고 갑니다.
네. 아, 슬비가 서비스를 지키네요. 예, 이 서비스를 몇 번 봤는데 예. 밸런스가 좋습니다. 발도 빠르고 예. 예, 컨트롤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하이발리하고 스매싱에 섞여 있는 발리였는데 지금. 왼손인데 스매싱이 완전히 네. 유명한 선수예요. 네. 예. 또 파트너한테도 되게 네. 잘하는 슈퍼 입니까? 합니다. 아, 아, 예. 평판이 되게 좋은 아, 친구예요. 잘 모하는 예. 슈퍼도 있죠. 그렇죠. 예. 있죠. 자기 어머 자기 어, 자기 이런 거 예. 자기야 그거 아니야 자기야. 예. 가슴 뜨끔뜨끔하죠. 자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 아니 그 한마디에 다 함축되겠죠. 혼합 복식에 예. 보면 예. 어, 여자끼리 치는데 자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예, 예, 예. 진짜 있더라고. 예, 예. 저는 치다가 네. 자기야는 안 나오고 오빠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선생님? 너무 네. 그래요. 하면 안 나오면 됩니다. 자, 김경태 선수 서비스입니다. 어, 발리 좋습니다. 지금 강은정 선수 발리 예, 강하게 들어가면서 깊숙이, 베이스랑 깊숙이 가서 이슬비 선수 스트로크 리턴하기 어려웠습니다. 포인트 김경태 선수 15러브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 자, 빨리 가서 리턴하지 이런 표정이네요. 어, 서비스 됩니다. 네, 세컨 서브. 어, 심판이 세 명 들어와 있나, 선생님? 네, 라인즈맨. 라인즈맨 두 네. 분이랑 오늘 심판석에 김경석 감독님 네. 계십니다. 체어 언파이어하고 네. 라인 언파이어가 네. 있습니다. 아. 발리가 서틸러브. 네, 아, 여기도 지금 우카부에서도 서비스 게임 지키면서 가고 갈 것 같습니다. 양상이. 그래서 대구에서 선생님 저 뭐지 폴트를 용인 안 하는 데가 위대한 배라고 지금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예, 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예, 당연히 뭐, 해야 되는데 뭐 보면 그 심판 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다 볼 수는 없고요. 결승전에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합니다. 예. 네, 발리 조금 길었습니다. 15. 30-15 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보니까 저 강은정 선수는 아직도 몸이 덜 데프진 것 같습니다.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제 자리에서 뛰기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쌀쌀해져서 예. 그래서 좋다 날씨는 선생님 오늘 진짜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넷 퍼스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느낌 좋습니다. 콕 찍어주는 느낌. 타이밍 관계라고. 아~ 예, 좋습니다. 예. 웬만한 남자분들이 이기기 힘들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네. 예. 김경태 선수는 여유가 있으시네요. 최미향 기자님 봉 잘못 주고 지금 더 멀리 가시는데 웃어주시네. 지금 3홀이 됐어요. 네, 예, 3홀. 네. 아, 포인트 좋습니다. 아, 포인트 뭐 임팩트 엄청 좋네요. 발리 네, 스트로크 밀어주고 김경태 선수가 스트로크 밀어주고 강은정 선수가 또 포칭을 끝내주는 또 전형적인 발리 플레이. 아, 발리 예, 복식 플레이입니다. 예. 포인트가 지금 김경태 선수 포인트가 지금 두껍게 맞으면서 힘 있게 가네요. 그것도 포지션이 포잖아, 선생님. 예, 그렇죠?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이슬비 선수 백으로 가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로브 올렸습니다. 다시 로브. 네, 스매시. 아, 예. 이슬비 선수가 왼손이라서 지금 상대방 야, 백쪽으로 칩니다. 예. 계속 듀스 나왔어요. 두 번째 네, 예. 듀스. 예, 듀스네요. 아, 쉽게 끝나지 않네요. 이게 비등비등하네요. 아, 발리가. 나이스. 아, 예, 발리 미스 본인 서비스 가져가네요. 네, 1입니다. 네, 서비스권 지키면서 원 게임 투 원 게임 올입니다.
자, 김정은 선수 순번 세 번째 서비스. 서브, 아유, 서비스 괜찮습니다. 아하. 네, 약간 공이 조금 튀면서 지금 김경태 선수가 생각한 공 높이보다 조금 높게 온 것 같습니다. 리턴 미스 나면서 15 업. 김정은 선수가 네, 지금 아, 서비스가 괜찮아요. 백으로 견뎌서. 이슬비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방 네. 백 쪽을 보면서 앵글 발리를 했는데 조금 길게 나갔네요. 진 어울이 됐네요. 예, 예, 보니까 지금 이슬비 선수는 약간 계획적으로 발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백이 약하니까. 당연하죠. 오늘 손잡이들 각을 생각을 예, 얼마나 생각 못한 각으로 친 것 같습니다. 예. 푹푹 올라왔습니다. 세컨 서브. 러브 저게 좋습니다. 이슬비 선수가 물러서면서 네. 자연스럽게 스매싱하는 전화보 다시 하이발리 김정은 선수 스트로크. 아하, 이슬비 선수 지금 발 위치가 맞았습니다. 이번에 발리할 때 미스 15-30. 네, 15-30. 서비스를 포로 넣을까요? 백으로 넣을까요? 오. 전 백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포라고. 아프죠. 자, 세컨 서브 이번에도 포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 백입니다. 포 들어왔죠? 네. 아, 스트로크 좋습니다. 아, 기본기 좋은데요. 아, 그래도 국한데 왜 이러십니까? 잘 친, 아, 잘 친다고 그랬죠. 저가 뭐 잘 친다고 얘기한 건데. 좋아요. 랠리. 아, 좋다. 과연 떴습니다. 네. 한 번 더. 아유, 김정은 선수. 보소 다운더라인 패싱을 하네요. 과감한 샷. 3홀인가요? 네, 3홀이 됐어요. 3홀입니다. 아, 이번에는 생각 못한 코스가 왔네요. 저도 생각 못했는데. 나이스 패싱이네요. 김정은 선수 많이 뛰고 서비스 넣는 거 보겠습니다.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예, 흔들렸죠. 아니, 호흡이 거칠어지면 밸런스가 무너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공이 약간 빠집니다. 세컨 서브 숨을 고르고 살살 넣죠. 예, 로브 다시. 자, 백하이발리 길게. 그러니까 많이 뛰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숨 쉬고 해야 됩니다. 호흡을 골라서. 네, 길었습니다. 라인 아웃 되면서 포리서리. 네, 포티서티. 아직도 호흡이 거칩니다. 김정은 선수가 랠리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골라서 다시 집중해서. 네, 들어갔죠. 서브 좋아하네요. 예, 인정만 같은 경우에는 백핸드 각이 났기 때문에 네. 이슬비 선수가 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빨리 친 겁니다. 네트에 걸린 겁니다. 이분이요? 예, 리턴하면서 예. 그냥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더 기다려서 쳤을 겁니다. 그래요? 예, 빨리 강하게 치려고 했기 때문에 네트에 걸린 겁니다. 타점이 너무 빨라서. 선생님 꼭 레슨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 예, 설명을 이론 레슨. 예, 설명을. 예, 좋습니다. 어딘가는 설명을 드려야 누군가는 되니까. 누군가는 또 이걸 들으면. 예. 예.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공부가 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말이 맞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로 해설하시는 분들이 예. 박식해서 예.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게 사실 많아요, 선생님. 아니 뭐 그냥 제 생각이죠. 강은정 선수 순번 네 번째 서비스 하겠습니다. 자, 이슬비 선수 깍듯하게 인사하고 하시네요. 또 네. 매너 짱이에요. 자, 지금 토스하고 다시 하죠. 그건 괜찮습니다. 지금 포 올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센터잖아 봐요. 포잖아요. 왼손 백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슬비 선수한테 백이네요. 로브.
네, 살짝 베이스라인 나오시네요. 러브 15. 이번째는 서비스 어디로 넣을까요? 어디로 넣을 것 같아요? 백을 기준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있는데 네. 모르죠. 꼭지점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포가 저는, 되겠지만 저는 첫 번째 서비스 풀 탄다. 나는 첫 번째 서비스 백 네. 들어간다. 보셨죠? 폴트잖아요. 폴트인데 백이잖아요, 방향이. 그죠? 폴 탄다 그랬죠. 두 번째 서비스. 두 번째는 네. 안전하게 중간일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스매싱. 네. 쌤 찍는 데는 슈퍼도 감당을 못한다. 어쩔 수 네, 없어서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에 정확하게 김경태 선수가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잘 친 겁니다.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이거 국화부에서 이거 하시는데 여자분들 선수라 하니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다른 호칭이 없을까요? 그래도 선수라고 그래야죠. 아 예. 뭐 다른 호칭을 뭐라고 네, 불러주면 그렇죠. 될까요? 김 여사. 아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여사 싫어합니다. 아 싫어합니까? 그럼 이름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슬비 선수. 슬비 선수? 네. 아 백핸드 투핸드 리턴 에이스 났습니다. 프로를 붙이는 것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체가가 제일 편해요. 제 프로. 그 소리 듣고 싶구나. 아니요, 저는 저한테 그런 언어를 쓰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네. 아 예. 근데 공식 대회라서 자 15 세트인가요? 슈퍼 정도 되면 선생님 프로 맞지 뭐 그죠? 네 맞습니다. 30-15. 네 30-15이요? 발이 좋고 하고 스플릿 합니다. 김정은 선수 무조건 스플릿 하네요. 아유 이 선수는 스매싱 좋고 나이스 스매싱. 15-40. 예, 그렇죠. 아까 15-30인데 15-40. 실수한 건 지적 받아야죠. 말하면서 집중 잘 하셔야죠. 자, 콜트. 세컨서. 아, 이건 뭐 매너가 이빠입니다. 볼 잡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얘기하고 가시고. 매너 좋습니다. 아, 고수는 진짜 좋은 소리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김경태 선수 들어갔다가 지금 미스 나면서 뒤에 바트너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첫 게임 어, 아닌데? 아닌데 3-1입니다. 예. 3-1. 3 게임 2-1. 이슬비 선수 리드입니다. 아웃이 아닌가요? 빨리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유 빨리 좋습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오 나이스 미스. 아깝다. 아하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죠? 예. 러브 15. 아 이번에는 근데 랠리는 많이 되는데 많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주고받기 위해서 집중 공격. 예. 그죠? 예. 뭐 올라왔습니다. 스매싱 일단 주고 다시. 예. 국화바춘. 예. 쌤 마이너한테 집중 공격이 진짜 전부예요 보면. 아닙니다. 지금 집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게임 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길었습니다. 오 어이, 받아줬어. 우와. 아. 네, 어프로치 위닝 샷입니다. 15-15. 자 지금 김경태 선수 조금 다리에 약간 경련이 약간 날 듯한 느낌이네요. 근데 저 언니는 예선 박스부터 다리를 저렇게 좀 쳤는데 아, 스타일이 저렇습니까? 예.
근데 항상 버텨요. 잘 버티시고 계시니까 항상 입상권에까지 올라오셔요. 쫄뚝쫄뚝 하는데 올라오셔요. 신기하다니까 내가. 아이쿠 나이스 아프 빨리 나이스 백하이 빨리 아웃이네요. 15, 30 왼손잡이 서비스 받아보셨어요? 많이? 아 그럼요. 어때요? 왼손잡이 서비스 받는 거는 또 하는데 네. 할만한데 네. 슬비처럼 네. 왼손잡이 선생님 포가 썼을 네. 때 왼손잡이 포가 참 아. 헷갈려서 힘들어요. 네.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저분이 네. 왼손잡이 드리포에 썼을 때가 그렇죠. 선생님 사실 네, 그렇죠. 코스를 까먹고 본능적으로 치면 그렇죠. 바보 돼요 네. 선생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많이 쳐보는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경험을 해서 15, 40 선수? 아, 예. 나이스 경태 언니가 예, 크로스 정말 샷, 좋죠. 스톱 크로스 예, 들어왔습니다. 좋아하시는가 본데 3대2 아니 네. 그게 어제 언니가 계속 나오시면서 네. 입상권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아 그러시구나 그 언니를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언니를 앞에서 한번 만나봐야 될 텐데 아직 못 파트너 만나...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 아니요, 아니요. 파트너성 발언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전혀 섭외하기 위해서? 전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좀 편한 사람들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 불안해 보이는데요? 아주 편안해 보이는데. 쓰리 게임 투투 이슬비 김정은 선수 리드입니다. 원래 실력이 선생님 받쳐진 마이너든 국화들은 네. 파트너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연구를 타고 볼 수는 없고요. 슈퍼를 잡으면 좋은데 네. 그냥 뭐 1회 우승자 뭐 마음 편한 사람하고 가도 성적이 비슷한 거 보면. 네. 예, 그게 조금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파트너십이 좋고, 예. 네. 그게 좋죠. 상세 효과를 이렇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 파트너십이 좋은 선수끼리 하면, 예, 김경태 선수 6번째, 순번 6번째 서비스 갑니다. 예, 이슬비 선수 로브 띄우고 넘기고 뛰어 들어옵니다. 발리로. 예. 아, 나이스. 아이고. 강원정 선수 발리 커버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슬비 선수가 치고 그 다음 리턴 발리가 조금 늦었네요. 대처가 예측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왼손잡이가 파트너가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톱 칠 때 코스를 어디로 보내야 되죠? 주로 왼손잡이가 내 코어에서 있을 때 아니죠 왼쪽에 예 왼쪽에서 있을 때 네. 왼손잡이의 백으로 보내야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백이니까 센터로 쳐야죠. 센터로. 그렇죠. 센터. 네, 주로 센터로. 예, 네, 센터나 그냥 포로 꺾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너무 사이드로 그래야 보면 본인한테는 백이니까. 왼손잡이 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백이 되는 백발리가 되는 센터를 쳐야 돼요. 잠시만요. 예. 포리 러버예요? 그런가요? 잘못 센 거 아닌가? 자, 여러분 포인트 보고 아, 우리 감독님 뭐 하시나? 확인하는 걸로 30, 15입니다 네. 들었어요? 예 자 김정은 선수 리턴 미스입니다 생각한 40, 15 네. 김경태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원점이 될 수 있습니다 3-3 아이고 좋습니다 네, 이슬비 선수 발리는 주로 이제 직선으로 많이 하시네요. 전 이쪽 백이나 네. 어 스트로크 임팩트 좋습니다. 임팩트가 좋네요. 아. 타점이 좋다 이 말이죠, 선생님. 예. 딱 맞추는 순간에 강하게 때려주네요. 저렇게 딱 모아서 힘을 모아서 때려야 되거든요. 힘을 스트로크에 힘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날개 힘이 풀린 것 같아요. 아쉽네요. 듀스 예. 세 번째 듀스네요. 네. 공원장 선수 약간 따라가는 게 조금 모자라서 지금 듀스 로이드 상황입니다. 조금 지쳤나? 조금 그래 보이는데. 자, 김경택 선수 또 생각해 보겠죠. 이번에 로이드를 잡아야 되는데 이슬비 선수 백핸드를 쳐서 투핸드를 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이드로 많이 그려서 빠져나가게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예. 정확하게 넣고 다시 쳤습니다. 자, 이슬비 선수 밀고 들어왔고요. 스트로크. 이번에는 그렇죠. 백인 걸 줬습니다. 예, 김경태 선수 앵글 쳤는데 아주 잘 쳤네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니까 세타 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왼손 포인트이기 때문에 백쪽을 겨냥해서 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잘 너무 치셨네. 머리를 써서 잘 쳤네. 예, 그 생각한 대로 또 공이 잘 갔습니다. 이슬비 선수도 잘 따라갔는데. 김경태 선수 3대 3 됐어요, 선생님. 자, 원점입니다. 다시 이제 서비스 게임 가야 됩니다. 네. 자, 김정환 선수 순번 7번째 서비스. 포가 선생님 참 좋죠. 네, 좋습니다. 임팩트를 간결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오, 김정환 선수 잘 뛰었습니다. 자, 그 다음 샷 네, 다시 한 번. 예, 좋아요. 오, 포인트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잘 치십니다. 예. 이슬비 선수 네, 사이드 아웃 됐습니다. 사이드 라인 아웃. 러 50. 예. 오, 잘 치네요. 결승인데요, 우리 그죠? 어, 예, 결승답습니다. 임팩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남자 오픈부 아까 결승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예, 네, 잘 칩니다. 서비스 조금 길었습니다. 남자 오픈부보다 랠리가 쿠카부가 평균적으로 더 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아무래도 그죠? 스피드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그렇겠죠. 오, 지금 금방 강정관 선수 슬라이스 쳤는데요. 슬라이스 포르차고 들어가는데. 어이구. 다 맞고 다 넘기잖아요. 50 넘. 저만 보고 이게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끝까지 피니시까지 해주네요. 자부하라 소리잖아요. 예, 하체 받쳐주고 끝 피니시까지 스윙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치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거나 스윙 끊기거나 예, 하면 안 되죠. 예. 치고도 다음 공을 칠 수 있는 여유,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상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죠. 자, 포쪽으로 왔습니다. 리턴 좋고 예, 땡도 좋습니다. 일단 뛰들어라. 그 다음에 올리기 땡기고 예, 때리고 눌리고 예, 다시 한번 더 눌리고 아이고 커버 좋습니다. 예, 이슬비 선수 커버가 이겼습니다. 30 피트 예. 예, 상대방이 세게 때릴 때 당황하면 또 스윙을 크게 하게 되면 뒹굴리는데 아, 이슬비 선수는 딱 준비하고 딱 있잖아. 블록 빨리를 하네요. 보이는가 봐요. 예, 예, 보이죠. 그죠? 예. 안 보고는 저리 칠 수 없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렇게 치죠. 다릅니다, 선생님. 네. 우승자들 네. 공 되게 틀려야죠. 네. 스매싱 하겠죠? 네. 슬라이스. 아이코, 네트 맞은. 자, 3홀이 됐네요, 또. 네. 3홀. 피포랍니다. 응? 피포랍니다. 예. 밖에 안 됐구나. 어, 나이스 포인트. 포인트 진짜 좋죠. 예. 저만큼 넘겨주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땐 지역신인부 수준 이상입니다. 예, 당연하죠. 지역신인부 우승자. 힘들 것 같은데요. 전국, 전국 신인부 이상도 안 됩니까? 아하, 남자 국가부한테 돌맞습니다. 근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 30-40. 네. 신인부가 버금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 지역 신인부는 아닙니다. 정정 보도해 주세요. 전국의 국가들이 난리 납니다. 게임 해볼까요? 붙여서 우승자하고 전국 신인부 우승자하고 해볼까요? 지역 신인부 우승자하고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이거를 뭐 이거를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지금 근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트 넘어갔죠, 선생님? 네. 자, 경태가 이겼잖아. 네. 3대 4. 그리고 이렇게 말 막 편하게 까도 진짜? 됩니까? 김경태 선수는 저 혼자 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방송 들어보면 네. 자연스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힌트 선수가 연장자인 것 같은데. 경태 언니 맞아요. 아, 언니 맞죠. 네. 아, 내가 아까 아, 경태 내 혼잣말을 경태 아, 이겼잖아 그리고 네, 네. 점수 체크한 건데 아 그거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경태 언니 자 지금 김경태 김정은 선수가 4대3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게임이죠. 결국은 또 서비스 게임 자 브레이크 한 거죠? 그러면 김정은 선수 네, 브레이크 타임 말고 브레이크 한 거예요. 게임 브레이크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역전이 되고 김정은 선수 게임이 블랙 되면서 지금 김경태 강원정 선수가 유리하게 됐습니다. 강원정 선수 서비스 건 가지고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포 게임 2-3 김경태 강원정 선수 리드. 네, 리턴. 50. 네. 떨어지면서 하프 발리 미스 나왔습니다. 50. 강원정 선수 두 번째 서비스, 퍼스트 서비스. 아, 슬라이스 서비스. 스핀 먹었습니다. 금방 투핸드 할 때 약간 안으로 말려 들어와서 지금 리턴하기 조금 까다로웠어요. 리턴 미스. 15홀이 됐네요. 15홀 맞죠? 네 맞습니다. 15홀. 왜? 럭 소리. 15홀. 15홀입니다. 15홀. 감독님도 실수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인지라. 좋습니다. 스매시 아, 좋았습니다. 다 뛰었어. 아니, 받았습니다. 이거 자, 조금 땄습니다. 아, 센터 쪽으로. 예. 30-15. 김경태 강원 선수 리드. 이슬비 선수 스매시 김정은 선수 발리하고요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포르치하고 다시 다가서서 네, 스트로크 쪽으로 향해서 김정태 선수 때리겠죠? 어우 또 하고 잘 떨어졌습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다가서야 되겠죠. 앞으로 더 들어가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접근해서 스트로크를 쳐야 됩니다. 한 발씩? 쌤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그렇죠, 빨리 끝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닌데 3홀 조금 더 압박할 수 있죠. 예. 근데 로브를 조심하면서 네네. 30%는 조심하고 70%는 한 발 땡기면서 쳐야 되겠죠. 쌤 조금 전형적으로 잘 쳤네. 네. 이만큼 됐습니다. 아이고 벌써 자, 뭐 20분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 9시는 되겠다 그죠? 네. 좋고 빨리 봐라.
아이고. 아, 네. 포티사티. 드라이브로를 쳤네요. 탑스핀 노골 쳤네요. 강원정 선수 좋습니다. 지금 힘들 겁니다. 지금 결승전이라서 체력도 조금 많이 부대끼고 정신적으로 다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 아이고야. 어프로치 샷 왼쪽이었네요. 센터로 폰데. 이렇게 지금 저렇게 치게 된다니까요. 네. 앞에 가 있다 보면. 네. 너무 올렸습니다. 김정은 선수 스매시. 네, 스매싱이 지금 강원정 선수 발 밑에 들어가면서 딱 맞게 치기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선생님, 네 번째 뒤에. 노이드 상황입니다. 네. 노 어드밴티지 상황. 네, 노이드 네, 상황. 이슬비 네 선수 지금 체력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또. 네, 자, 강원정 선수 서비스, 이슬비 선수 리턴입니다. 자, 노 어드밴티지 상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슬비에서 조금 다가섰습니다. 강하게 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박하면서 치겠죠. 네, 슬라이스 하고 들어갑니다. 어, 나이스 아픕니다. 아, 경태 언니가. 예, 아, 예, 근데 이제. 기가 막히다. 들어갔는데. 그죠? 강한정 선수가 발 밑에 잘 떨어뜨렸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상황에서 공이 올라가니까 김경태 선수가 기다리면서 바로. 예, 완전 잘 기다렸다. 고 하이발 했죠. 완전 확실하게 예. 찍어주네요. 예, 예. 게임 잘하네요. 예. 두 선수도. 지금 3대 5가 됐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밀고 들어오면 일단 발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리가 조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 밑에.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밀어버리면 찬스 버려야 됩니다. 들어왔는데 몸 위로 올라오면 상체 위로 올라오면 무조건 찬스. 공, 예, 찬스 공격 버리죠. 공격이 나오지. 예, 어퍼런치 주고 들어간데 상체 위로. 어쨌든 유리한 건 발 밑이긴 하지 저는. 예. 그죠? 호치리 선생님이 네. 발밑 공격을 아주 잘했는데 네. 또 강볼을 만나니까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네, 좀 더 강하게 간다면 볼 파워 때문에 좀 힘들겠죠. 컨트롤하기가. 아, 예, 똑바로 테스트. 러브 15. 예. 밖에 있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부서 분들은 다 가셨고 네 먼저 시상을 했죠. 저희들이 오픈 뭐하고 고생을 네. 많이 하시네요. 오늘 예, 지역시는 뭐하고 시상을 하고 이제 국화 우결승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또 무사히 끝까지 마쳐야 되겠죠. 네. 네 퍼스트 오피스 볼. 네. 지금 이슬비 선수가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컨 서브. 아하. 서포트 나오나요? 지금 팔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서비스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세티 오호. 아이고 로고 잘 들어갔습니다. 정말 코스 좋죠 선생님. 예. 아, 나이스 로고. 역시 근데 이슬비 선수 하체는 엄청 좋습니다. 잘 뜁니다.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아웃 됐네요. 김경태 선수 사이드 아웃 뜨면서 15-30. 네 15-30. 자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 시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신력이겠죠. 이제 앞으로 정말 계속 힘내세요. 정신력 좋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공을 넘겨놓고 다시 플레이 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멘탈이 무너지면 서두르기 때문에.
올려줬습니다. 일단 올려주고 다시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선수들한테 지장을 줄까봐서 이렇게 하는데 녹음 잘 되는 거죠 이거? 네, 잘 되죠. 너무 약하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도 예. 이게 다 들려요, 선생님. 아, 그럼. 예? 아이쿠. 아이쿠. 예. 잘 왔습니다. 아, 쓰리올. 예, 다시,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쓰리올입니다. 예. 화이팅! 자, 제가 크게 화이팅 해주고 싶은데. 예. 잘하십시오. 그쵸. 네. 미안해, 막 이렇게 보이죠. 너무 네. 그렇죠. 네. 다 네 분 다 잘하십니다. 네. 결승전 잡습니다. 아 예, 김경태 선수 살짝 놓고. 귀 맞죠 선생님. 여기 땡기면 네. 두개 갑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땡겼다가 밀었다가 네. 어, 중간에 밀었네. 예. 예. 이게 매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다시 또 재결할 수도 있겠죠. 또 지켜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화이팅. 서드 버디. 네, 리턴 미스입니다. 자, 노이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노이드 어드밴티지. 조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또 노이드입니다. 노이드 벤티지 네. 이승기전 서브 김경태 선수. 비가 생겼네요. 네, 리턴입니다. 자, 일단 주고 갑니다. 아, 오, 잘했다. 가만히 있습니다. 200% 해냈습니다. 예, 김정은 선수. 그렇죠. 하프발 발밑에 떨어지는 하프발리 예, 받았습니다. 예. 지금 저런 공은 뭐. 끝까지. 예, 끝까지. 통영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한국인. 예, 또 김경진 선수 또 이제 또 아, 고민하면서 공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쳤다, 선생님. 예, 잘 쳤습니다. 커버가 김정은 아. 선수 커버가 예. 야, 어쨌습니다. 진짜 오픈부 결승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4-5가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우리 기사님들 끝날 줄 알았는데. 아, 네 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박수 보냅니다. 예. 물 한잔 드시고 또 생각하면서 다시 또 가다듬어서 6대 타이브레이크 6대 1을 뒤집은 예. 거랑 예. 그죠 선생님? 그런 그렇죠. 거 보면 공은 괜찮아요. 공은 정말 선생님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공이 서야지 끝이에요 선생님. 그죠? 네. 그렇죠. 그럼 투바운드 돼야지. 그래야 끝난 거죠. 투바운드 될 때까지는 무조건 공에 집중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옛날에 운동할 때 투바운드 되기 전에 머리 돌렸다가 많이 두드리 많았습니다. 선생님 많이 때렸습니다. 코치들은 왜 그래 사람 때려가면서 가르쳐. 옛날이라서 그랬죠 뭐. 예, 김경태 선수 서비스 좋네요. 예, 리턴이 이승기 선수 리턴이 살짝 밀리면서 뒤티냐고요? 예, 전이 쪽 앞으로 가면서 강원정 선수가 포칭해서 끝냈습니다. 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예? 정말 보기 좋네요. 네, 배울 점이 많죠. 예. 예. 제가 언제쯤 저기를 가볼까요, 선생님? 열심히 쳐야죠. 저기까지 한번 가볼 때 됐는데 이렇습니다. 열심히 쳐야죠. 어, 서브 좋습니다. 아직 뭐 힘이 뭐. 오, 김영은 선수 나이스 커버. 나이스. 저 스플릿 스텝 보십시오, 선생님. 아이코. 정말 잘해. 서틀 러브. 서틀 러브. 김영은 선수가 예. 스플릿 스텝이 완전히 막. 네, 저 레슨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높네요. 코치님이 네. 막 강하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높게 뛰는 편인데 그래도 뭐 스플릿 스텝 매번 하기 때문에 아주 뭐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중심을 잡아주고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놓친 공을 지금 많이 잡아주네. 이번에는 그렇죠? 네 많이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라켓 안쪽에 맞아서 나갔는데 아, 선수 네, 스칸 서브 세 번째 스칸 서브 로브가 살짝 아웃됐습니다. 세트 15.
지금 게임 시간이 45분이네요, 그죠? 그럼요. 이제 국가부들이 네. 네. 이래서 예상 시간을 항상 벗어나는 지점에서 게임 시간이 늦게 길어요. 맞춰요. 네. 아우, 선생님 이거 예.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 40-50 김명규 선수는 서비스를 약간 플랫하게 때리시네. 가슴을 앞으로 열고 손바닥으로 바로 때리시면서 꽉 힘으로 눌러주시네요. 임팩트 좋아서 모든 공의 임팩트가 네. 정확하게 중간에 네. 맞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세가 좀 그런 건 있는데 네. 항상 그래요. 포에서 길게 길게 엄청 잘 쳐요. 네. 자, 40-50 세컨 서브 이슬비 선수 로브 뛰고 들어옵니다. 자, 로브 다시 떼어주시고 다시 컨트롤해서 떼어줍니다. 아, 예. 각 봤습니까? 예. 아, 좋다. 여유가. 자, 40-30가 됐어요, 예. 선생님. 40-30.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선생님. 할지, 예. 또 끝날지, 뭐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4대5에 40-30 또 한 번 더요, 매치. 예. 허리가 막 꼬이는데요. 그쵸. 선생님 아프시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지금 자꾸 뒤 기회에 여기 뭔지 다 묻어요. 갑니다. 아, 예, 네트 선생님. 맞으면서 김경태, 강원정, 예, 강원정 선수가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늘 시원합니다. 백원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네. 국하부 결승전이 끝나면서 저희들 대회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승하신 아. 김경태 강원정 선수 축하드리고요. 이슬비 김정은 선수 준우승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전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네. 또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서 저녁 네. 많이 드세요. 뭐 식사로 가셔야죠. 오늘 네. 해설에 북구 옆에 김수은 사무장님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